경제 오늘입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인공지능 AI를 탑재한 가전제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는데요. 혁신 가전을 앞세워 침체된 가전시장에서 활로를 찾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최한성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출시한 TV 신제품입니다. 초대형 TV임에도 화질이 선명합니다. 종전 제품보다 음질도 좋아졌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어떤 영상이든 선명한 화질로 즐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삼성의 TV 신제품엔 총 512개의 AI 뉴럴 네트워크가 탑재돼 기존의 저화질 영상도 이렇게 8K급 초고화질의 영상으로 바꿔주며 최고의 시청 경험을 선사합니다. 삼성은 AI를 활용해 기존 냉장고와 세탁 건조기도 혁신 가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들 제품은 식재료 관리를 돕거나 빨래, 무게, 오염도와 건조도를 감지해 적당량의 세제를 투입하고 작동 시간까지 알아서 조절합니다. 고성능 칩 기반으로 AI 기능 또한 폭넓게 적용해 전에 없던 소비자 경험에 일체형 세탁 건조기를 탄생시켰습니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 3천여 건으로 10년 전보다 40% 줄었습니다. 여기에 경기 침체가 더해지며 가전시장은 예전의 활기를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잇단 AI 가전 출시엔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 AI 가전은 삼성이란 인식을 소비자에게 심어주겠다는 전략이 반영돼 있습니다. 삼성의 TV가 앞으로 열어갈 AI TV의 시대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경쟁사인 LG전자도 AI 기능을 강화한 TV와 일반형 세탁 건조기를 선보이거나 판매를 시작하며 맞불을 놓은 상태입니다. 정면 승부의 결과는 물론 두 회사의 경쟁이 AI 가전시장 확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OBS 뉴스 최한성입니다.